아 근데 근호가 술을 못 먹어가지고 근호가 술을 못 먹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대구 FC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호라고 하고 나도 신기해 너 먹는 거 보면 나도 신기해 나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거지 이거 네, 보면 재료 씨가 와이프가 못 보게 할게 어. 아 재료 씨 죄송합니다 이거 아 이거 제가 좀 많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너도 코치 하면은 이 코치 이 코치 하면 되겠네 야 운동부 들어와서 제낄 수 있어 아 나는 에어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운데 나는 어? 어 왔다 아 친구 더 젊어졌어 어? 야 여기 또 누구 아는 누구 커피숍 하더만 아 병원이 우리 실팀 선수 우리 팀 선수였어 아 그래 아 내가 더 아프긴 내가 더 크게 나오겠네 이제 그 친구 내 거지 아 이따 올 거야 아 이따 와 장사 끝나고 아 그래 어 저녁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어 저녁 안 먹었지 여기 먹으면 돼 이거 먹고 볶음밥 먹고 하면은 맛있어 주문했냐 주문 안 했어 아 오프닝 시작하고 아 하고 어. 하고 주문하는 거야 아. 지금 오프닝...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시작 안 했어 아. 자 안녕하십니까 마마볼과의 이정수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귀하고 귀한 또 손님을 한번 초대를 해갖고 근데 진짜 대구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짱이지 진짜 이분을 내가 진짜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 진짜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FC에서 지금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호라고 하고 뭐 정수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자 같은 반 안 믿으시겠지만 네 친구고요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믿겨? 친구라는 거? 우리 팀 동료들도 안 믿어 아 이제 믿겠다 이제 믿지 이제 믿겠네 어.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은 반 아니었어? 같은 반이었지 그 저번에 나왔던 순범이도 같은 반이어서 병인이도 마찬가지로 병인 같은 반이었고 그 희한하게 난 신우부랑 같은 반 좀 많이 됐었어 난 아직도 어저께는 기용이랑 통화하고 그저께는 육성이랑 통화하고 정병석은 항상 시집 때도 전화와 지금 이야기했던 애들이 다 축구부 축구부야 축구부 다 축구부 애들이야 우리가 숙소 생활사 하면은 우린 1층 근호는 2층 근데 거기 대부분 거기가 다 축구선수 다 숙소였어 근데 우리 약간 새들어 사는 느낌이었고 에이, 아니야 무슨 소리야 축구부가 왕이었지 거기 때는 아, 운동부니까 학교 생활할 때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할 것 같아 정수가 치릉부 주장이었고 또 축구부 주장이었고 부평고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축구도 잘했지만 씨름도 진짜 잘해서 그러니까 시합 나갔다 오면 항상 같이 우승하고 왔어 항상 우승하고 우리가 첫 시합을 먼저 나가 우리가 2월달인가 3월달 1등을 하고 왔어 학교가 와 이랬단 말이야 바로 이틀 뒤에 축구부 1등 했대 우리 완전 묻혔잖아 그냥 축구부에 완전 묻혔어 그냥 내 기억에 너 시합 많이 못 나갔잖아 시합 못 뛰었지 얘가 맞아. 갑자기 그 체중 제한 그게 생겨버려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을 해. 그 마지막 연말에 막 시합 뛰는 하나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학년이 체급 제한 없이 나가는 거. 내 기억 맞냐? 맞아. 맞지. 대단하다. 근데 그거 나가서 아니 당연히 얘가 1등이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또 1등 하고. 나 이거 진짜 기억까지 물었어. 아 기억하지. 이거 진짜 나도 소름 돋는다 진짜. 기억하는 거 있어요? 기억하는 너도 하나 빨리 그 기억해서 얘기하게 해야 돼. 근호? 내가 봤을 때 주회수 때문에 주회수 때문에 갑자기 나 머리가 아주 하얘졌어 지금 와 아무튼 반갑다 나 친구들 보고 싶다 다 여기까지 와줘가지고 아니야 반갑다 이 집은 이제 근호가 경기 끝나면 팀 동료들과 한 번씩 와갖고 맛을 본 음식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리스트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 맛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막 가보는데 숙소랑 우리가 좀 여기가 멀다 보니까 우리 축구선수 애들도 여길 잘 몰랐는데 내가 다 데리고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 진짜 그런 사인도 저기 있잖아 사인도 있고 뭐. 먹어봐 먹어보자 그래 너무 기대를 하지 마 아니 먹던 걸로 항상 먹던 거 돌판 양념으로 양념으로 해? 네 양념으로 소짜 하면 되나? 아 소짜로 될까요? 한번 보고 아 대짜로 주세요 대짜로 주세요 네. 자주 연락을 하세요? 솔직히 뭐 진짜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닌데 서로 이제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통화하고 또 워낙 이제 근황들을 아니까 운동을 하니까 서로 그래서 그냥 근황 있으면 연락하고 그럼 내일은 그냥 훈련만 있는 거야? 네. 내일도 훈련하고 내일 훈련하고 이제 포항으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? 야 니네 축구선수들 한번 이동할 때 몇 명씩 이동해? 우리는 선수들은 18명 트레이너 코치 뭐 하면 한 30명? 아 그럼 얘도 버스 한 2대씩 끌고 다니겠다 아 이게 버스 한 대랑 이제
조그마한 뭐 스트라이크랑 그런 차들 있어서 그런 걸로 또. 아 근데 프로가 이게 멋있어. 딱 구장에 딱 들어올 때 난 버스가 들어오는 게 멋있더라고. 거기서 버스를 딱 내릴 때. 니네도 멋있어. 그 탑바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들어올 때. 난 항상 그게 참 그랬어. 너 우승하고 그러면은 그 가마 타잖아. 근데 밑에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와 저 사람들 괜찮아? 이런 느낌. 갖고 그 지역에 씨름 선수들이 들어. 누가 그 지역에 가면 다 선수들이 있잖아. 맞아. 그렇게 안 하면 안 돼. 일반 사람들 들러가면 그걸 욕하지. 아 저번에 일반 사람들이 한번 들었다? 애들이 딱 들면은 딱 어깨 갖고 힘들어도 이 어깨를 딱 지탱한단 말이야.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떠냐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아니, 일본 사람들이 가마 자체도 무섭잖아. 이게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내가 거기 올라타지. 두 분이서 혹시 술은 드셔본 적 있어요? 없어요. 없어. 한 번도 없어. 술은 먹어본 적 없지만 애들한테 많이 들어서 안 해. 아, 저는 술 잘 못 마시고 거의 뭐 기분 좋게 마시면 한 병.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농담식으로 여기 맛만 볼까. 어차피 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축구 선수 애들 한 다여섯 명 데리고 와서 배틀로 하면 재밌겠다. 내가 그랬거든요. 왜냐면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. 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 출연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그랬어. 아 진짜요? 어,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어. 보고 나서 얘네 얼마나 좀 우리가 볼 때 안쓰러웠던 거는 얘 체급별로 시합을 나가잖아. 그러니까 몸무게를 누군가 못 뺐나 봐. 그럼 한여름인데 땀복에 파카 있고 파카에 막 입고 그 막 운동장 이런 거 그냥 근데 또 빠르지도 않아. 애들 느려. 근데 막 이러고 뛰고 있어. 살 뺀다고. 그냥 그게 어, 나는 축구부랑 같이 운동하고 막 하면은 얘네들은 막 패스 야 패스 하고 막 얘네 몸풀도 막 볼 돌리게 하잖아. 볼 돌리게 하고 뭐 화이팅 넘치고 막 이래. 아 우리 가서 축구 막 바지 타고 애들 그러고 막 얘네는 맨날 이거 하고 그거 근데... 보면서 아 축구하길 잘했구나. 다 돼서 바로 드셔도 돼요. 근데 아, 그래. 생물이다 보니까 여자분 아직 고기 양념이 좀 살아놓거든요. 아 그냥 뭐 졸이면서 먹는 거구나. 그냥 좀 많이 졸여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. 와 이런 비주얼 오랜만이다. 아 이런 거는 이거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. 어, 너는 먹지 말고. 어 한 잔해. 나는 한 잔 해야겠다. 어 한 잔해. 이거 맛있어. 아 너는 내가 물 따라줄게. 아이고 아 이렇게 또. 반갑습니다. 이거 술이라고 하죠. 네. 아 첫 잔은 또, 어. 첫 잔은 또 예의를 갖춰서. 아 반갑다 친구야. 아 고맙다 아. 여기까지 와줘가지고. 와 끝났다 이제. 사장님 말이 많네. 따로 놀아 아직. 따로 놀지 아직. 어, 아직 따로 노는데. 어, 따로 놀아. 양념 맛있다. 양념 맛있다 진짜. 네, 마지막에 이거 볶음밥 비벼 먹으면 또 맛있지. 이거 오면 한 두 판씩 먹고 와. 몇 명이서? 네 명? 어. 아 네 명이서? 우리 그냥 아, 1인 하나씩 먹자. 1인 하나씩 먹으러. 아 근데 딱 진짜 딱 소주 한 주다 진짜. 소주 한 주야. 아, 술이 폈구나, 야. 술이 폈구나. 아, 야, 확실히. 아, 난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. 다행이라고. 시합이 아직 현역인 게 다행이다. 어? 야, 그러면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주장들이 있잖아. 그럼 잘 먹은 사람들도 있지. 동국이 형, 이동국. 동국이 어. 형도 잘 드셨고. 잘 먹었다는 기준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먹지만 그 다음날 숙취가 없고. 그 다음날 항상 오전에 출근하면은 반신욕하고 계시고. 아 그거는 그냥 어. 보여주기식이야. 아니. 아 근데 양념 맛있는데 이거? 좋은데? 이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맵다. 아 진짜 맵다고? 아 맵다고? 어. 와 이거 찍으니까 진짜 맵다. 아 이거 양념 맛있다. 아 이 양념 맛있네. 맵지 않아? 괜찮아. 어 괜찮아? 거의 쌈을 거의 많이 싸서 먹죠. 네, 여기에 깻잎에 마늘 올려가지고. 좀 괜찮은데? 아, 넌 매운 거 잘 먹나 보네. 무거더라고. 내가 상추를 먹진 않았지만 그냥 깻잎에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미리 하나 더 시켜야겠다. 사장님 저 이거 대짜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리고 저희 소주 두 개만 주세요. 은퇴 선언을 했잖아. 어떤 마음으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저기를 한 거야? 그러니까 우선은 너도 느낄 거야. 나이가 먹으면 몸이 좀 신체적으로 예전만치 못하잖아. 예전 같으면은 딱 붙으면은 뭔가 느낌이 어 쉽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쉽지가 않잖아.
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. 아, 마음을?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면서. 이제 나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을 생각해 봤을 때, 아, 운동을 하면은 어떻겠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니까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된 거지. 아니, 우리가 올해 거의 한 중순쯤에 한번 만났었잖아. 그때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, 뭐 짧으면 1년이겠지만, 그래도 2, 3년은 조금 더 뭐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. 근데 갑자기 공태를 딱 발표하길래, 그거 좀 약간 좀 깜짝 놀랐거든. 근데 이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,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? 보다는, 아... 그거보다는, 아, 내가 지금 딱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때 마무리를 멋지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한 거야. 그래서 원래 시즌 도중에 은퇴를 발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. 맞아. 거의 끝나서 이제 맞아. 하는 편인데. 그래서 구단이랑 감독님한테 잘 이제 받아들여줘서. 그래서 은퇴식도 지금 제대로 좀 준비를 해주고 있고. 아, 그럼 그게 진짜 큰 거야. 이게 진짜 레전드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, 구단에서. 또 얼마 전에 또 결혼은 7년 전에 했는데 애를 이제 낳아서 이제 9개월. 그러다 보니까 애도 좀 옆에서 자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크기도 하고. 남자는 이것만 갖다 주면 돼. 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감동적으로 싹 그러니까. 다 깔아놨는데 지금. 아니, 원래 이게 원래 현실이잖아. 너 선수 그만두면 그때만큼 연봉 안 나온단 말이야. 내가 먼저 은퇴한 선수였어 이 얘기하는 건데. 아 선수가 좋지. 근데 항상 전화하면은 야 선수 오래 해라. 나한테 그럼, 계속 아픈데 없지. 전화하면 항상 첫 마디가 아픈데 없지. 아픈 데 없지? 무릎 괜찮지? 아 왜냐면 나는 무릎을 다쳐갖고 뭐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그만뒀단 말이야. 맞아. 나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아 하면 안 되겠다 딱 이 생각했거든. 나는 씨름할 때 오른 다리를 받고 씨름을 하는데 다리가 안 박히는 거야. 그럼 내가 원하는 높이에 딱 무릎 타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무릎 각도가 안 나오는 거야 거기. 그때 마침 나보다 먼저 수술했어 무릎을. 근데 쭉 잘 이어오더라고. 어느 날 보니까 뭐 볼도 놓고 다시 나가고 있어. 잘 전동기 가는 거 같고. 와 너 진짜 아 이거 독하네 이거. 한 2년은 고생했어.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을 하니까 그 아픔을 적응을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뛰게 되더라고. 그리고 3년 더 한 거지. 대단하다 진짜. 근데 아쉬움이 좀 남진 않아?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없어. 20년 했으니까 그런가 봐. 근데 또 모르지. 이제 나 그때 한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? 맞아. 그리고 바쁘게 지내면 좀 덜 생각나는데 바쁘지 않고 육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생각난다 이제. 그럼 이제 너한테 전화하겠지. 야 진짜 세계 선수를 만나잖아. 그럼 진짜 좀 틀려? 아 달라. 아예? 아 달라. 내가 옛날에 브라질이랑 할 때 네이마르랑 뛰는데 너무 잘하니까 너무 빠르고 내 속으로 아씨 저 새끼 한번 내가 어떻게든 쫓아가가지고 한번 다리라도 차봐야 되겠다. 공을 가지고 전환을 하는 게 너무 빠르니까 거기서 이제 못 쫓아가는 거야. 아 축구를 저렇게 하는 거야. 신기할 정도. 중동이 좋지 않았어? 어? 중동? 아 중동. 중동은 이기죠. 저는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. 어? 3배. 한국에서 받았던 것보다. 한국에서 제일 좋았을 때보다 한 3배. 3배? 네. 너무 더우니까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. 아, 그 정도야? 그럼, 운동을 밤 6시에. 아, 저녁에? 저녁에. 그, 좀 안 좋은 운동장 하면은, 거기는 이제 운동하고 나면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되잖아. 물 틀잖아? 뜨거운 물이 나와. 또 올라와? 뜨거운 물이 나와. 그러니까 그냥 뭐 야 뜨거운 물에 샤워하면 어때? 야 뭐 아이스 좀 야 내가 그냥 야 네. 그냥 냉장고에 좀 발 넣어놓고 이쪽 있으면 되지 뭐. 불편해도 어? 결국엔 다 그래서 다 무마가 되는 거지. 아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이제 계획은 어떻게 돼? 너는 바로 지도자를 했잖아. 뭐 지도자의 꿈이 없는 건 아닌데 최소 감독까지 하려면 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거를 또 처음서부터 10년을 다시 한다 이게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. 배부른 소리 하네 지금. 아까도 걔가 왔어야 돼. 박병원이 왔어야 되는데. 아 그래? 걔도 은퇴하고 자기가 나가고 잘, 뭐든지 다 잘할 줄 할 줄 알았대. 근데 아니더라고. 그렇지 현실에 그것도. 그래서 한 1년, 2년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또 준비를 해야 돼. 또 그리고 우리 축구는 아 맞아, 니네 지도자 따기 자격증을 따야 돼요. 얘네 라이센스 따기 엄청 어렵대. 근데 라이센스를 따는 게 내가 따고 싶다고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또 채워야지 또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 단계.
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좀 지도자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조금 방황 좀 하다가. 네, 네. 쳐주세요. 와, 좋다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원래 좋아해요. 곰냥어? 오, 좋아하다. 곰냥 원래 좋아해요? 어. 아, 근데 안 좋아하는 게 어딨겠니? 음식 하나만 먹고 나서 이렇게 살찌기 힘들어. 나 그냥 뚱보 아니야. 좀 입맛 좀 까다로운 뚱보야. 거기 가면 기가 막힐 거야, 진짜. 아, 제노 씨도 술 하셔? 아예 못 하셔? 그럼 너 사회생활 하기 힘들겠다. 아, 솔직히 걱정돼. 그냥 그것도 걱정이야. 근데 나가면 이제 뭐라 해? 그치? 나 오늘 저번 달에는 집에 한 번 들어갔거든? 에? 시작 때문에? 어, 7월 달에는 뭐 이번 달에도 시작 갔다 오고 딱 3일 집에 있었어. 내 말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잘 도와주면 넌 항상 집에만 있어야 돼.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거,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이거 네, 보면 제노 씨가 와이프가 못 보게 할게. 아, 제노 씨 죄송합니다. 이거 아, 이거 제가 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아, 제노 좀 근호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좀 더 선수할 때보다 더 바빠질 거예요. 그래도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잘 깔고 있다. 아, 근데 이게 진짜잖아. 그럼 마음 끌어오라고 진짜. 맞아. 그리고 근호도 마음이 여려고 착해서 재호 씨 마음 엄청 잘 알아요. 어, 애기 키우는 거 힘들고. 그럼. 어? 알지. 나도 집에서 와이프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. 아. 아,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는 계획은 계속 대구에 있을 생각이 아니면 서울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? 그럼 대구에 여기서 축구 아카데미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집은 서울이군요. 왔다 갔다 할 거라고? 그리고 사람들이 왜 뭐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위에다 안 하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아무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구에서 뭐 이렇게 인기도 많이 받았고 여기를 그냥 바로 끝나서 이제 등지고 가는 것보다는 맞아. 뭔가 이어서 나가면 맞아. 좋겠다. 그리고 그 뒤로는 아 뭔가 이제 대구에 한번 올 수 있는 집에서 한번 여기 한번 나올 수 있는 아 알겠다 그래. 합법적인 아 너 큰 그림이 있구나. 그거 봐. 그거 한달 동안 안 들어도 되잖아. 아, 그럼. 그럼 우리가 그 절제적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. 또 가면은 또 다 하잖아. 또 다 잘 하잖아. 어제도 저녁까지 병원 갔다 왔어. 9시까지. 아파갖고. 아니, 셋다 감기가 걸린 거야. 우리도 솔직히 있을 땐 잘 하지. 그럼. 그런 거 못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그럼. 아이고, 계속 많이 떠났어. 내 방에 아직도 내 숙소 내 방에 개인 방에 이렇게 있어. 네 축구공이. 이게 뭐야? 아. 대표님이 같이 얘기하고. 아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나도 선물을 준비 못 했는데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술 먹어서 울었을 텐데 이거. 아, 이거 좀 감동인데? 어. 여기 멘트도 있어요 여기. 와. 아 좋다 진짜. 야. 맛도 있지만. 아 여기 감동도 있네. 왜, 그러니까. 아 근데 난 솔직히 정수가 준비한 줄 알았어. 야 저 잠깐만 한 잔만. 평소에 한 잔하자.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. 아, 아이 또 이런 깜짝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셨다니까. 아, 너무 감사하다. 어? 아,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아유. 대구의 아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. 아, 진짜요?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예. 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소주까지? 이게 대구야. 야. 아, 이게 대구야. 대구 좋네, 진짜. 여기 시킨 거 아니다. 살짝 나갔다 온 거 아니다. 그런 거 아니다. 씹어놓은 거 아니야. 야, 이따 다 일로 와라. 이것도 다 씹어놓은 거야, 이것도. 야, 꽃도 와야 돼. 끝날 거 같지? 어, 꽃 왔고, 이제 컨디션 왔고, 이제. 끝난 거 같지? 어. 또 온다, 이제. 진짜 고마운 게 대구 해문열이 또 그런 것도 많아. 밥 먹고 있으면은. 계산하고 가시고. 아 진짜? 네 응원할게요. 그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해놓고. 뭐 술 먹고 가라고? 어?
추천하고 그런 점 먹을게. 네. 네, 감사하지. 그럼, 아, 그럼. 진짜 감사하지. 아까 어떤 분은 이거랑 포켓을 사다 준 것 같아. 그것도 내가 준비한 거야. 야, 너 방송 해야겠다. 어, 이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네. 그러면은 거의 시즌이 딱 끝나면 서슬이 그냥 개인이잖아. 그렇지. 다음에 집합할 때까지. 나는 그때가 제일 커버할 것 같아, 진짜. 뭐 12월 달은 원래 쉬는 기간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1월 달에 전주 훈련을 갔거든요. 그러니까 공지하잖아. 그리고 뭐 연락받고 연락이 오잖아. 그때 아마 1월 달에 안 가게 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. 왜냐면 20년 동안 전주 훈련을 갔으니까. 근데 그 몸이 기억한다니까? 이때쯤에 연락이 와야겠다. 그거 내 몸이 알고 있어. 20년 동안 했는데. 근데 그날 연락이 안 와. 그러면 아 그때는 진짜 아 저 내가 정말 이제 그만뒀구나라는 걸 느낄 거야 아마. 어, 뜬감나고. 그리고 이제 타이밍 잘 봐서 단체방도 나가야 되잖아. 어? 그치? 우리 단체방 있잖아. 어 단톡방. 어 단톡방. 그치. 뭐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라. 널 뒤에서 응원할게. 그 뽀란 스토리 멘트는 하지 마 거기서. 그냥 쿨하게 나가 그냥. 제가 하나 계획을 짜드릴게요. 1월 달에 전주훈련을 먹방 전주훈련으로 이렇게 오셔서 술을 진탕 먹고 나간다 이러고 계속 안 나가는 거지. 나갈게 나갈게 그러고 꼰대 맞네. 형님 저희 밥 좀 볶아주세요. 아 그럼 3개만 주세요. 삼겹살 넣을 수 있어요? 어 네. 아 넣어주세요. 왜냐면 고기 넣으면 더 맛있어지거든. 아 저 와이프 여기서 또 궁금한 건데 와이프는 언제 만난 거야? 와이프는 내가 12년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소개팅을 받았어. 28, 22살. 야. 6살 차이.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으니까 좀 항상 웃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 결혼을 이 친구랑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지. 그때는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? 아 갑자기 아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보여줄까? 아, 진짜 맛있다. 이거를 맨날 한 입씩 먹은 거 아니야? 어, 한 입씩 먹은 거지. 이걸 어떻게 한 입으로 먹은 거야? 먹을 수 있어, 그거다. 야, 뜨거, 뜨거, 조심해, 조심해. 어, 그래도 한 입에 넣는데. 아, 이거 실제로 보게 되다니. 이걸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와. 그죠? 와 비주얼은 최강이다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어. 나는 이 밥을 삼겹살 추가해서 딱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겹살이랑 밥 만드는 거 1인분 1인분 해준 거네. 안 되겠다. 술 더 먹어야겠다. 어, 진짜 맛있어. 어, 나 이거 양념 찍어도 맛있는데, 진짜? 맛있어. 뭔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네. 어. 사람들이 무한히 드린 줄 알았어. 자꾸 나와서. 근데 이 양념이 다 잘 어울려, 지금. 밥에 그냥 먹어도 맨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. 아 고맙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멍게. 아 멍게. 우와. 와 이거 진짜 멍게 맛있는 멍게야. 와, 와 진짜 신신하다. 진짜 맛있다. 아 또 우리 와이프가 멍게 좋아하는데 이거. 아. 또 와이프 생각나네 이거. 민정아 아 미안하다. 다음에 꼭 같이 한번 오자. 와 맛있다. 맛있다 이거. 어, 진짜 맛있다. 와 뭔가 좀 무슨 먹이야? 헹궈주는 것 같다. 어. 느낌이. 근데 뭐 제일 좋아해? 나는 해산물. 해산물? 회. 나 강원도 한번 가자. 회 먹으러. 아 강원도 좋지. 가자미. 아 가자미 맛있지. 물에 맛있는데. 아 물에? 그런 데 많이 하는데. 몇 그래 시간?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편하게 뭐 막 먹어도 되잖아. 나 보여줄게 내가. 나 못 먹는 게 아니야. 안 먹는 거지. 동생들 한번 데리고 나와.
그러니까 저는 아니면 친구들 한번 보자. 친구들. 그래. 아니 뭐 종환이나 대성이, 승룡이 이런 애들 해가지고 보자 진짜. 하루 모임도 해야 되고 후보 모임도 한번 하고 강릉 가셔야 되고. 아 그래도 한 세 번은 나와야겠네 그러면. 야. 그런 걸로 가야 되겠다. 이제 사회생활 적응기 하면서 내가 술을 조금씩 배우는 느낌으로. 기도를 배우는 느낌으로. 첫 편에 한 방에서 쓰러지면 두 번째 편에 두 병에서 이런 느낌으로. 그래, 한번 보자. 너도 코치 하면은 이 코치, 이 코치 하면 되겠네. 야, 운동부 둘이 와서 제낄 수 있어. 둘이 왔어요. 아, 고맙다 친구야. 아 그래도 친구 만나니까 좋다. 아, 그러니까. 편안하고. 그냥 아무 프로, 생각도 안 하고 프로니까지. 편하게 왔는데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너무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내가 촬영 같은 느낌보다는 좀 오랜만에 정수 보고 그냥 얘기하니까 편하고. 은퇴를 앞둔 친구한테. 내가 없어. 은퇴면 뭐 어쩔 거야. 집 빨리 나가. 와이프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예, 아쉬워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다섯 번 더 나오신다고 하니까. 그럼 술 먹고 쓰러지고 다섯 번을 봐야 되는 거야? 술 먹방 재밌겠다. 아주 고맙고 진짜 마무리까지 좀 잘하고 나 진짜 너무 고생했다. 진짜 아 그냥 고생했다 진짜. 다른 말 필요 없어. 진짜 고생한 거야 진짜. 오늘 딱 촬영 좋은 기운 받았으니까 두 경기 남았는데 딱 마무리 잘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편하게 같이 한잔 하는 걸로. 오케이 오케이.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. 마지막 이거 아니? 시작. 아직도 모른다고 먹어볼까를.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먹었다. 고맙다 진짜. 진짜 고맙다. 정수 씨름부 애들은 모를 텐데 고등학교 때 부평구 동문 이제 회장님이라든지 한 번씩 와서 운동부도 회식을 시켜줬어요. 우리 씨름부 한번 뭐 축구부 한번 막 시켜주는데 너는 모를 거야. 한 번씩 동문 회장님이 전화 와서 나한테 내가 같이 회식을 시켜주면 좋은데 축구부가 인원은 많지만 먹는 건 니네들이 좀 적게 먹어서 씨름부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니네 몰래 나올 수 있냐? 이런 적도 있었어. 아 진짜? 아 근데 우리는 항상 부캐만 데리고 내려가서. 3, 4,000명이었고 몇 명이었는데? 우리 많아야 10명 10명 초반이지. 그러니까, 아니 웃긴 게 그냥 얘네들 뭐 한 번씩 짜장면 시키는 게 오르면은 뭐 사람은 한 명인데 그릇이 막 네다섯 개씩 오르니까. 근데 솔직히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자기가 프라이드도 있고 그게 솔직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. 근데 이 남자를 케어하는 그 여자는 더 대단해. 운동선수가 살기 쉽지 않거든 솔직히. 운동선수들 되게 이기적이잖아. 맞아. 위적이야, 스케줄도 우리 스케줄 다 맞춰야 되고 뭐 운동한다고 힘들다고 뭐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되고 찡찡거리면 뭘 찡찡거려. 난 이렇게 무릎이 연골도 없이 뛰고 있는데 지금 뭘 거기다 그 마음 알아? 아 뒷부분은 좀 와이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이 말 때문에 못 보여주겠는데 도대체. 아 여기까지 딱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싶었는데. 아니야 이거 잘라줄 거 걱정하지 마.